야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어라.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. 끊임없는 황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.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어라.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.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.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예, 이 육사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아마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그 육사한테 당신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죽으면 어떡하냐, 같이 무기 밀반입에 가입한 네 동료들을 부러라 했더니 육사가 그랬어요. 내가 죽어야 내 시가 산다. 아셨죠? 죽으면 삽니다. 여러분들, 이 오세영 시인은 그 민족 가치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시로 참 잘 표현을 했는데 그 맨 뒤에 보면은 한강을 흐른다. 마을과 도시를 지나 저마다 생애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. 한국적 가치를 이 몇 마디 안 되는데 전부 담았어요. 그러니까 은하수처럼 그냥 하얗게 점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환하게 세상을 밝히면서 그렇지만 또 저마다 생애 등불을 또 각자 밝혀요. 예, 그래서 이게 화이부동, 무의자연 이런 게 전부 다 이, 그리고 또 묵묵히 흐른다. 말없이 금생여수 이 다 나타나 있어요. 여기.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라서 오세영 시인이 이 시를 저한테 주고 작곡을 부탁을 해서 제가 시를 가만히 보니까 한국적 가치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. 은근과 끈기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사랑하는. 그래서 홍익 인간사상에 정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, 이 가사를 들고 제가 행주산성에 우리 증조, 고조,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행주산성에 가서 그 절을 하고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이 노래를 한 6개월에 걸쳐 작곡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대우나 반대의 노래로 발표를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2007년인가 때부터 하여튼 그 뭐 연구비도 다 끊기고 방송도 다 끊기고 형사가 맨날 쫓아다니고 2007년부터 제가 당했어요. 이명박한테. 그거를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연구비가 끊기면 이제 교수는 이제
죽는 거거든요.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. 한강은 흐른다 산과 뒤 사이길로 복숭아 진달래꽃망을 터뜨리며 오늘도 무지개로 소리 없이 흐른다 한강은 흐른다 논과 밭 사이길로 정보리 누배추 파랗게 물들이며 오늘도 비단길로 말없이 흐른다 눈보라 휘날린 듯 멈출 수 있으랴 폭풍을 몰아친 듯 돌아갈 수 있으랴 흐르고 흘러서 영원히 이르니 태양에 이르러야 우린 거슬 한강은 흐른다 마을과 도시를 지나 저마다 생의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 다같이 눈보라 눈보라 휘날린 듯 멈출 수 있으랴 폭풍을 몰아친 듯 돌아갈 수 있으랴 흐르고 흘러서 영원히 이르니 태양에 이르러야 우린 거슬 한강은 흐른다 마을과 도시를 지나 저마다 생의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 묵묵히 흘러간다 감사합니다.